안녕하세요. 여러분, 먹는 TV의 저는 아낭. 네, 저는 봄이다입니다. 네, 오늘은 국수가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잔치국수하고 시장표 김치 양념장하고 준비를 했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배고프다. 아, 맛있겠다. 잘 먹을게. 잘 먹을게. 맛있겠다. 국물 좀 더 필요하겠다. 아, 양념장 누가 만든 거야? 내가. 너무 맛있다. 맛있나? 진짜. 오. 맛있다. 국물 좀 더 필요해야 되겠다. 지금 국물 좀 더 줄까? 아니, 괜찮겠나? 맛있다. 국수 오랜만에 먹는 게 맛있다. 김치 먹어볼까? 이게 되나구만. 맛있다. 맛있다.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다. 진짜 꿀맛. 너무 맛있어요. 아, 맛있다. 진짜 맛있다.
맛있다. 이 꿀을 진짜 잘 삶았다. 잘 삶겠네. 진짜 잘생겼다. 면이 퍼지지도 않고 딱이다 딱. 꿀 진짜 잘 삶겠다. 맛있다. 면이 너무 잘 삶았다. 한상이다, 한상. 최근에 먹은 음식 중에 거의 손꼽히게 맛있다. 솔직히 사먹는 것보다 맛있는 것 같다, 진짜. 아, 맛있다. 살짝 담백한 듯 하면서도 간이 딱 맞아요. 질리지가 않고 슴슴하면서도 간이 딱 맞아가지고 너무 맛있어요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아, 양념장이 맛있네. 국수가 국수를 봄에다가 삶고 제가 양념장하고 만들었는데 국수가 푹 퍼지지도 않고 그래서 덜 익지도 않고 딱 진짜 알맞게 딱 당겨져가지고 겨울에 국수 많이 못 먹거든요.
아까 남기만 한, 아, 사실 좀 걱정했는데. 엄청 많이 남길 줄 알았는데. 아, 순식간에 다 먹었어요. 너무 맛있다. 아,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. 아이스크림 먹을까? 아이고. 자, 여러분, 저희 아이스크림 먹을게요. 부식으로는. 맛있겠다. 이거 처음 먹어봐요. 이츠 와플, 바닐라. 유지방이 5% 됐대요. 먹어볼게요. 맛있나? 좋은데 딱이다. 시원하다. 이건 겨울에 먹어도 맛있는데. 붕어 싸놓고. 제가 어릴 때 제일 처음 만든 요리가 국수였거든요. 그 국수 먹고 싶을 때는 오히려 학교 다닐 때 많이 해 먹었는데 한동안 안 해 먹었어요. 성인 되고 나서 한동안 안 해 먹었는데 오랜만에 먹어도 너무 맛있네요. 근데 간단하게 만들면 한정없이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복잡하려면 한정없이 복잡한 게 국수하고 김밥인 것 같아요. 맞아. 진짜 맛있다. 여러분 이거 추천. 맛이 되게 고급스러운 단맛이에요. 맛있다. 어, 더워. 맛있다. 그 여러분 안경테를 좀 바꿔달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안경테 바꾸려고 했는데 거의 부서져 있고 그리고 안 부서진 건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서 못 찾았어요. 아니 얼마 전에 새로 하려고 응 되게 부서졌어. 진짜 빠르네. 그러니까 아까워 죽겠다. 다리가 부서졌다. 약하더라. 아깝다. 이거 진짜 고급스러운 맛이 난다. 맛있다. 이거 바닐라. 바닐라씨. 오, 진짜 국수 잘 먹었네. 국수 언니가 거의 다 만들었는데. 그 담는 게 제일 귀찮고 힘든 거라. 힘들어. 맞아. 여러분도 간단하게 국수 만들어서 드셔보세요. 기분이 되게 좋네요. 맛있다. 그리고 앞으로는 요리 과정도 좀 찍어가지고 앞에 삽입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. 맛있어. 잘린다. 아, 시원해. 너무너무 시원하다. 이게 제조가 2021년 3월 12일이면은 이제 3개월 정도 지난 거가. 그렇네. 상관없을걸?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없다고는 하던데. 최근에 만들었네. 맛있다. 잘 먹었어. 이거 너무 잘 먹다. 다 먹어라. 먹을 거야. 끝나고. 인사하고. 네, 여러분 오늘도 따끈한 국수하고 맛이 담백한 듯 하면서도 간이 딱 맞아가지고 질리지도 않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. 근데 어땠노? 아 진짜 저는 원래 국수를 좋아하는데 맞아. 오랜만에 먹었거든요. 진짜 맛있었어요. 언니가 양념을 너무 맛있게 만든 것 같아요. 양념장이 맛있게 맛있었어요.
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이벤트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좀 더 발전해 나가는 먹는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아, 진짜 잘 먹었다. 어때 맛있다.